장애물 통과 훈련을 앞두고 몸을 푸는 1197기 훈련병대. 갖가지 장애물을 맨몸으로 통과하는 훈련. 실전 체력 훈련과 함께 전투 체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입니다. 실제 전장에서 무작위로 맞부딪힐 장애물들을 미리 체험하고 극복하는 요령을 키우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실전 체력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훈련병들, 거침없이 장애물로 돌진합니다. 다리를 이게 쭉 펴야 되는데 쭉 펴지 않아서 밑에가 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면 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낸 도전. 과연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어때요? 성공하니까? 기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되게 격려되시고 다시 성공하니까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병대 정신입니다. 땀으로 얼룩진 전투복에도 아랑곳 없이 이를 악물고 장애물을 통과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훈련병들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장애물 훈련을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 굉장히 뭐 힘든 거 그런 점도 있었지만 날도 덥고 더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신력으로 버티고 훈련하니까 더 보람 있고 기쁜 것 같습니다. 전투에 임하였던 자세와 필승해 주셨습니다. 해병대가 부끄러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붉은사는 반대편 어깨 넘어서 일반 가방 매듯이 내어줍니다. 극기주에 실시하는 화생방 훈련을 앞두고 이론 교육이 진행됐는데요. 상황에 따른 다양한 방독면 휴대법을 차근차근 순서에 맞게 배웁니다. 가스라고 구명을 내리면 실질적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마주 보고 쪼그려 앉겠습니다. 그대로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개인화기, 허벅지 위, 그 다음 철봉, 무릎 위에 올린 다음 방독면을 꺼내서 얼굴 앞에 가져다 댑니다. 방독면 꺼내서 얼굴 앞에 가져다 댑니다. 화생방 상황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방독면 착용법입니다. 15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써야 한다는 사실이 놀랍지만 첫 걸음을 뗀 훈련병들, 시작이 반입니다. 화생반 실습 날까지 틈틈이 연습을 하다 보면 실제 훈련에선 모두들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